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곱게 뻗는 대나무처럼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강한 신념으로, 도향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집니다. 농업회사 법인 도향. 도향은 건강의 근본을 생각하며 새로운 건강식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 중심, 인간 중심을 원칙으로 성장한 도향은 믿을 수 있는 천연 원료와 까다로운 공정으로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귀하게 얻은 천연 벌꿀마늘 엄선에 고급스러운 풍미와 향취가 가득한 도향의 대표 상품 찰진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허니비타씨는 도향의 가치와 철학을 대표하는 제품들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소신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온 결과, 이제 도향은 건강식품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도향만의 차별화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향의 도전은 무엇보다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건강식품들을 완성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인 찰진꿀과 허니비타씨는 도향의 건강한 가치를 우리 생활 곳곳에 전하며 사람의 건강, 나아가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도향은 어떻게 하면 바쁜 현대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 설탕 대신 꿀로 대체 각종 식음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향은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였고, 찰진 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향 찰진 꿀은 설탕으로 만드는 일반 꿀과는 달리 자연 그대로의 천연 꿀을 채취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좋은 꿀만 엄선하였기 때문에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성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도향의 찰진 꿀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향은 대한민국에서 부는 비타민C 열풍에 초점을 맞춰 새롭고 차별화된 비타민C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먹기 불편한 알약 형태의 제품, 신맛이 강해 일상적으로 먹기 힘든 제품, 매번 구매를 해야만 하는 음료형 제품 등 기성 제품의 틀을 깨는 비타민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허니비타씨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캔디 형태로, 다양한 맛과 영양 성분으로 일명 맛있는 비타민C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향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향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향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농업회사 법인 도향.
저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양의 손성호 대표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농업회사법인 도양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82년부터 벌을 시작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한 꿀벌과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대표님, 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꿀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드시기 편한 아카시아 꿀, 밤 꿀, 또 이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유리병에 좀 더 드시기 편하게 포장돼서 나오는 꿀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이 꽃가루 있잖아요. 벌 화분이 많이 유행인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 생산한 벌 화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타 지역 양봉 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요. 벌 꿀을 보시면 저희는 1등급 꿀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3등급 업체는 다른 가공용으로 내고 저희는 1등급 벌꿀만을 엄선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꿀에는 어떤 꿀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밤꿀 같은 경우는 기관지나 폐가 안 좋으신 분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벌 화분 같은 경우는 벌에서 나오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죠. 벌들이 보면 이 꿀만 가지고는 번식이 안 됩니다. 이 화분이 있어야 번식을 하듯이 이게 바로 벌에서 나오는 천연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예, 꿀에는 상당히 전국 팔도에 다 노는데요. 꿀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벌을 키우신 분들이 얼마만큼 경력을 가지고 좋은 꿀을 뜨느냐, 양심에 맞게 따라서 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꿀을 좀 뜨고 있는지요? 예, 저희는 좀 더 저희 벌이 잘 크기 위해서 전국의 꽃을 돌아다니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벌을 지금 1월 한 2, 3일 되면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벌을 키워서 아카시아 때가 되면 저희가 경상도로 와서 아카시아 벌을 꿀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서울 지역에 와서 뜨고 또 포천에서 뜨고 강원도에서 뜨고 아카시아 꿀은 그렇게 이제 채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밤 꿀을 채취하고 공주 또 경안 그쪽으로 해서 밤 꿀을 채취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새는 이제 소비자 욕구에 저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자기에다가도 벌꿀을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선물용으로 아주 좋고요. 프로폴리스는 벌에서 나오는 천연 항생제라고 하죠. 그것도 이렇게 저희가 드시기 편하게 스포이드로 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타민 제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벌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시기에 편하고 굉장히 몸에도 좋습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 주도양은 저희 벌꿀을 다른 제품과 결합해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품들이 보면 꿀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요 사탕처럼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 박스에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예. 이제 과거에 비타민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요. 이게 아마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가면 10배에서 아마 15배 정도는 비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 돈을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드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저렴하고 좋은 비타민을 선사하고죠. 이게 지금 100정 한 곽에 만 원입니다. 만 원이면 몇 개월 정도 먹었을 겁니다. 만 원이면 한 3개월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맛을 다양화했기 때문에요. 저희 비타민은 드시면서도 질리지를 않고 또 단맛을 저희가 벌꿀로 다 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액기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액기스보다는 이제 드시기 편하라고요. 이렇게 파우치로 다 해서요. 그렇군요. 담아놓고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지퍼팩을 또 잠그시면 아주 보관도 용이하고 저희가 다니시면서 드시기에 굉장히 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품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양의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